방문을 닫았거나 열었을 때 또는 물속에 있을 때는 주변 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재생해 볼까요?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주변 소리가 작게 들리기 위해서 오디오 효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로우 패스라고 검색을 해 주실게요. 검색된 로우 패스 효과를 오디오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컷 오프의 수치를 3000으로 입력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본 오디오 볼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귀가 물속에 잠기는 위치에 놓도록 할게요. 이 위치에서 컷 오프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세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 번 누르고요. 컷 오프에 7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귀가 물속에서 나오는 위치에 놓을게요. 그리고 Add Remove Keyframe을 클릭해서 700짜리 키프레임을 다시 하나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방향키 3번 눌러서 3프레임 뒤로 이동해 주실게요. 그리고 수치를 다시 30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을 닫았거나 열었을 때는 외부 소리가 작게 들리게 오디오 효과를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리셋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패널을 열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에센셔널 사운드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디오 클립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에센셔널 사운드 패널에서 대사임으로 다이알로그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원음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이것이 원음이고요. 세 번째 오디오 클립에 프리셋을 적용하기 위해서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에센셔널 오디오 패널에 프리셋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프리셋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을 하고 적용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From outside a building을 선택하고 재생을 해볼까요? Effect Control 패널에서 NOIS Noise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건물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세부 옵션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값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오디오 클립을 클릭하고요. 프리셋 목록에서 From the Television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생해볼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디오 클립을 클릭하고요. 프리셋 패널에서 이번에는 이너 라지 룸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이너 라지 룸은 넓은 공간에서 대화하면서 소리가 울리듯이 들리는 효과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셋 패널에는 다양한 오디오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한 번씩 선택해보고 확인하신 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NOIS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